혁다랑의 안녕하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에디님이 제 방 보셨으니까 저도 슬그머니 에디님 방송 볼게요. 저 새끼는 진짜 저 방 가서도 러시아 말 쓰고 있네. 에디님 방송 볼게요. 아, 네! 까르라고 웃으시네. 에디님 까르르 하고 웃으시네요. 몇 살이세요? 반갑습니다. 아, 저 22살이에요. 아, 와, 이게 왜 이렇게 어려워? 뭐라고 읽어야 되지? 김승현님이라고 읽어야 되나? 22살이세요? 오메킴, 아, 오메킴님이야? 마지모님 추천 낙성이라고. 맞아, 저 한번 봤는데 닉네임이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기억이 났어요, 킴님. 호새끼라고. 어? 지금 내 방송국 보고 계신데? 아, 예진님, 저 혹시 아세요? 아니, 내 사진 왜 저장해? 저 왜 저장해? 아, 저거, 저 왜 저장해? 저 저장하죠, 저거? 저장 왜? 닉네임 물가소 누나 오메킴이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마음만은 착한 아이입니다. 누나 같은 예쁜 사람들은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놀방이 없다는 자주님, 저 지금 탐방 중이에요. 아니 에드님 물가소 채팅 생긴 건 물가소가 누나가 아 예지님이 채팅 사람 판단하지 않는다. 안 올려준다. 어, 이거 형 야무지게 댄스 가자.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야무지게 댄스 가자. 뭐 이건 예지님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오메킴이 변태라는데요? 22살. 아! 저 변태 아닌데요. 갑자기 예진님. 결혼 날짜 잡으라고? 근데 혹시 아, 변태가 아니라고. 아, 승현님, 근데 이름이 승현이시구나. 아. 저 이름 김오메예요. 아, 열정 보여드릴까요? 근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웨킴님? 22살입니까? 저 26살입니다. 김오메, 아, 김오메야? 그냥 말고 추천받고, 아, 추천받고 율동을? 추천받고 율동을 하신다고? 지금 마음이 변태라고. 한번 갔다 온 남자. 나이 서울, 아, 나이 22살. 진짜 한번 갔다 온 거예요? 165cm. 무슨 일 있을까요? 아니 예진님 26살. 시청자들이 자꾸 물어보래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추천 찍은 몸집 같은 거 아. 하시나요? 시청자분들이 자꾸 물어보래서 한번 갔다 왔다고. 아니 진짜야? 오로랜만이다. 추천 작은 몸집. 아 그럼요 그럼요. 아 그래? 몇 개지? 130개. 200개 차면 율동할게요. 오케이. 200개 차면은 춤 비슷한 거 해볼게요. 가자래!
예지님, 예지님으로 간절히 송구하네. 130개인데 200개까지면 몇 개인지 볼게요. 133개면 200개면 70개면 맥키미 같은 학고도 가능하지. 뉴스 형들이 도와주면. 뭐라고? 벌써 갔다 왔다리. 아, 큰걸로 가야 고맙습니다. 난 오메키모 춤추는 개가들 의향이 있다리? 빨리? 오케이. 활동비 준다 그러면. 아니, 빨리 또 일절 정도만 할게요. 까자리 까자리 최사장 형님 90개 뱅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 뭐야 바로 왔다고? 예지님 가서 추천질전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지님 한번 가주세요. 여러분들 설기 닮으셨는데 아까? 98폭격팀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하트 예지야 오빠가 오 감사합니다. 프레드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하트 예지야 오빠가 있습니다. 오 미니님 별풍선 한 개 감사합니다. 하트 예지야 오빠가 있습니다. 우와 뭐야. 하이브엠 메리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하트 예지야 오빠가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써도 되나? HDD 라디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셨다. 아 이거 내 화면이 가리는데 잠깐 꺼줘야겠다. 원마 원마 고맙습니다. 와. 어, 백기. 너무 짧았나요? 따라해요. 우리 예진님 아, 백기 아니 물어는 봐야지. 너무 짧으세요? 지 모르겠네. 아니 얼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아 우리 아니님 또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아 전 서울이요 서울. 아 왜 이렇게 다 서울 살아. 아. 역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아, 사시는군요. 저처럼 오메니 또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아 그래? 이 정도 하면 되는 거였어? 아 수도 서울에 사시는군요. 아 네. 오메킹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저도 서울 동대문구 감전동 살거든요. 돼지가 뭐야? 새떡 돼지가 뭐예요? 아 이거 우연히 오메킹이 서울 근방인데 서울 동대문구 감전동. 아 감전동이요? 아, 본 것 같아요. 그, 오메키님 감전동 뭐 본 것 같아요. 지나가. 네,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 하자고? 감전동 알아요, 감전동. 아,
아니 커피 좋아하세요? 간다고? 응? 아 커피 아 저 커피 지금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응? 지금 커피 아 지금 레아님 지금 탐방 중이라 그래요. 그 지금 커피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요. 아 커피 아니고 커피요. 응. 커피? 아 내가 서울 갈 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가더라? 왜 커피 왜? 제가 그럼 커피 한 잔. 커피 왜요? 그럼 저와 심도 깊은 방송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아 일요일에 서울 가구나. 신영코치넬룸님 별풍 쌓는 길 감사합니다. 하트 예지아 오빠가 애칭. 심도 깊은 방송 얘기하면서 반갑습니다. 나갈래님 추천 막습니다고. 심도 깊은 방송 얘기하면서 커피 한 잔이요? 아 언제요? 어? 아씨. 네 반갑습니다. 잠깐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근데 맥키님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면 실례인가? 아, 저 사실 서른이에요. 와인처럼 성숙해지는 남자 나이. 26살이요? 26이요? 30살, 아 30살이셔요? 아 반갑습니다. 저는 저랑 8살 차이 나시네요. 저 22살. 아우 나이 차이 왜 이렇게 많이 나냐. 바이오건 미팅 있는데 내일 만나라고? 갑자기? 오메키님 제가 예진님 대변인 저한테 심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아 봉주님 저 사랑해요. 심사 어떻게 실제는 봤죠 형님? 실제는 36살이라는데 응? 초딩 때 태어났다고. 심사. 목순패나련다님 추천 맞습니다고. 아 추천 고맙습니다. 방송한 순간 바로 인사드리고 롤 한다고. 왁구 제가 왁구를 다 못 봐가지고 지금. 아 내 왁구 내 왁구 보는 거야? 씨, 아 잠깐만. 아 씨. 당황스럽네. 30살, 아 진짜 30살 맞으시죠? 아 21살만, 근데 왜 21살이 왜 98년생 왜요? 아... 숨었어. 8살 차이, 다시, 아 8살 차이. 다시 봐주세요. 가다마이 입었으니까. 8살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아이 영님 추천 낙습니다고. 아 평소에는 박서준 닮았다고? 아 진짜? 다시 봐주세요. 근데 옷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응? 옷이 좀 바뀌신가 봐요. 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가다마이 입었습니다. 젠틀남 마냥. 뭐라고. 아 되게 훈남이시네요. 박서준 닮으셨어요. 어디서 주워오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 박서준 98년생 아 저는 안전하다고요? 어 저는 안전하다는데요? 박서준 아 박서준이 아니고 박서준. 제가 이세영 또 아, 사드릴게요. 저 밥 잘 사줘요. 아 대놓고 비웃긴 좀 미안하잖아. 아, 대놓고 비웃긴 미안하잖아? 알았어요 김태우. 저도 밥 먹고 아 밥 먹고 커피. 내 아이님 추천 났습니다고. 대놓고 비웃은 거 아니야. 비웃은 거 아니야. 진짜 비웃은 거 아니에요. 저 원래 약간 푸근하고 인상 좋으신 분 좋아해가지고. 아 진짜. 비웃은 게 아니고. 사실 저 부산 사는데 좋으신 분 좋아해서. 서울 갈 때 한번.
아, 막 넣고 뵐 수 있을까요? 예진님. 아, 아이고, 우리 최사장 형님 일으킨 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넘나 뭔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서울 언제 오시는데요? 저 서울 제2의 고향이라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니. 폭스령. 아, 안전하다고 부산 차라요 진짜? 맨날 왔다리 갔다리. 아, 진짜요? 그럼 서울 오시면 저랑 커피 한 잔. 아, 아 그럼 기회다. 실례지만 연락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 야망 좋고. 아, 연락처요? 갑자기? 아, 갑자기라고? 옛사람님 별풍선 한 개 가지고 오자고 오자고 했잖아. 송아지들 꿀에 씌어서 입자구로 생겼지 착한 물소예요. 아, 착한 물소. 아, 진짜요? 아, 기회다. 기회? 기회? 연락처. 아니 근데 연락처는 갑자기 대뜸 원래 이렇게 여쭤보시나? 어? 아, 연락처를 원래 이렇게 갑자기 대뜸 여쭤보시나요? 그럼 돌려서 카카오톡부터 시작할게요. 예진님 카카오톡 아이디 넘버 좀 가능할까요? 그럼 몰려서 돌려서 카카오톡부터 시작할게요. 예진님 카카오톡 아이디 넘버요? 네. 아, 이분 화났습니다. 아, 설리 거실에 있어. 아직 안 왔어요. 나가야겠다. 오메폭스나 굴림 추천 낙수. 일단 아, 추천 고맙습니다. 일단 오늘 아, 너무 바로 감사합니다. 카카오톡. 다음에 또 놀러 와서 여쭤볼게요. 너무 이르네요. 죄송. 열혈형들 아, 화난 것 같다. 카카오톡 이렇게 오픈돼 있으신 것 보다. 맞아. 열혈형들 화난 것 같다. 근데 원래 열혈형님들은 저럴 자격이 있어. 왜냐? 별풍선 많이 쐈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인정? 빨간 글씨인데 저러실 자격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면 안 돼. 빨간 글씨 달기가 힘들어. 아, 괜히 가다마이 꺼냈네. 어떤 드라이클리닝 한 건데. 괜히 땀 맛나 버렸네. 센이가 뭐라 했다고요? 이 돼지 새끼? 여러형님들 뭐라 할 자격이 있다 하니까 바로 뭐라 하는 거야 나한테? 저 개새끼 저거. 식센이 씹새끼야. 뒤질래 진짜 너? 케이오스 of sex forever sex is my life sex. Why life is sex? 저 새끼 미쳤나 진짜. 아아 메리고 형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런 식센이 같은 잘못된 친구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식센이가 여러분들 옛날에 한 3개월 4개월 6개월 전에 여친한테 차이고 개찐따 마냥 있을 때는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더만 썸녀 생겼다고 개폭군 마냥 또 키보드 짓 하네. 옛날에는 차이고 나서는 개찐따 마냥 버릇하고 있더니 썸녀 생겼다 이건가? 당황스럽네. 타이어 교체. 여친으로 변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럼 이제 너 찐따 같은 모습 안 봐도 되겠네. 다행이네. 우리도 다행이네. 왜냐면 여친 있을 때 진짜 찐따 같더라고. 오, 식센이. 아, 여친한테 차였을 때. 응, 근데 풍 잠금?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아? 그 행복이 오래 갈 것 같아? 와마! 오셨습니까, 형님? 우리 봉선 형님 오셨습니까, 형님? 와, 엄마, 우리 봉선 형님 오셨네. 내려가서 연습이나 해, 이 새끼야. 정신 나간 새끼야. 아, 왜 이렇게 매니저들이 많아? 무비도 내려가라니. 아! 톱쪽이 내려가라. 아! 요즘 민심 좋더라, 보기 좋아, 키우키우. 아, 드릴 사람이 없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홍선 형님. 민심 좋다고요? 아하. 그렇죠. 아이템은 그러니까 아이템 살려고 내가 스티커 많이 충전해 놨는데 적용을 안 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적용 못 하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적용을 못 했네 실수로. 죄송합니다. 아, 패치돼서 바로 할 수 있다고? 그럼 지금 바로 할게요, 여러분. 아, 매니저 내렸네, 정이. 아. 형이야, 잘 지내? 너무 늦었는데 큰일 났네. 세컨스님 안녕? 아. 어? 그런 게 뭐예요? 형이야, 안녕. 잘 지내? 파란색 탐방금지, 그게 뭔데? 어떻게 불러? 아, 형이야. 안녕. 잘 지내? 형, 톰. 아, 됐나? 됐다. 아, 이런 게 생겼구나. 안녕, 승현아. 결혼 소식 잘 들었어. 어! 행복하게 지낸다며. 어? 무슨 결혼? 이게 뭐 신혼 제 지지입니까? 역시 인피니티네요.